과연 이제 7경주 여성배 선수는 어떻게 승부를 풀어나가게 될지 여성배 선수들이 펼칠 제7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이제 남은 시간은 4초 전,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5번 선수의 스타트가 빠른 가운데 스타트는 모두 정상입니다. 이제 턴마크로 향하는 6명의 선수들 이제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6번의 기광서 선수가 빈틈을 노렸습니다. 6번의 기광서 선수가 그대로 선두 흐름 살려가고요. 뒤쪽엔 3번 한훈 이어서 5번의 권명호 선수가 현재 3위권 하지만 4번의 권영민 선수가 3위권 도전을 하면서 6번의 기광서 선수가 시즌 5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6번의 기광서 턴마크 통과 결승선 향하고요. 뒤쪽 3번 이어서 5번입니다. 이제 7경주 승자는 바로 6번 기광서 이어서 3번 5번 뒤쪽 4 1 2 이제 서서히 속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14경주의 우승은 누가 차지하게 될지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5번의 김종민 선수가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스타트 정상입니다. 5번, 3번, 5번, 3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의 위치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대열 앞선을 장악할 선수는 과연 6번의 한종석인지 5번의 김종민 선수인지 안쪽에 4번의 홍진수 선수까지 간격을 더 벌려가면서 붙여가고 있습니다. 6번의 한종석 뒤쪽 5번 이어서 4번까지 이제 마지막 턴마크 통과 결승선 바라보는 6번의 한종석 선수 뒷자리 5번 이어서 3위권에는 4번의 홍진수 선수가 버텨내면서 제14경주의 승자는 바로 6번 한종석 이어서 5번 뒤쪽 4번 이어서 1, 2, 3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앞두고 6명의 선수들이 속도를 올려가고 있습니다. 모터소리가 더욱더 커져갑니다. 속도가 더욱더 빨라집니다. 1200m 두바퀴 승부 제10경주 본격적인 스타트까지 남은 시간은 3초 전,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 현재 6번의 박정환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고 스타트는 모두 정상! 1번, 2번, 3번, 6번 선수들이 대열 앞선의 위치 턴마크를 통과하면서 6번의 박정환 선수가 그대로 선두 흐름 달려갑니다. 6번의 박정화 뒤쪽 1번 신현경 이어서 4, 3번 선수들의 3위권 접전이 펼쳐지면서 근소한 차이 4번 김강현 선수가 앞서갑니다만 6번의 박정화 선수가 시즌 14승을 향해 갑니다. 마지막 턴마크 통과 뒤쪽 1번 이어서 4번 선수까지 제10경주 승자는 바로 6번의 박정화 이어서 1번 4번 뒤쪽 3 5위